당신구를 떼어내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거나 과잉 반응을 보일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가나안으로 이끌어 목마름 없는 세상을 살게 하시고 풍요로운 기름진 빵을 먹게 하시며 행복에 겨워 가슴 속에 벅차오르는 행복의 기쁨을 노래하며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빵에 취하여 세상에 취하여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종로로 타지 않아도 되고 채찍질 맞지 않아도 되고 세상에 힘 있는 자들에게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되고 그들에게 비유 맞추며 꼬리를 내리고 살아가지 않아도 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Promised Land라고 하는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한 땅에 들어가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세상의 주인이 되어 살도록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이걸 우리 현대적으로 이해하고 접목해보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을 전도자를 보내거나 사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내고 엑소두스라는 말은 출애굽했다 이 말은 come out from the world라고 하는 세상에서부터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we are not belong to the world 라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달라요. I belong to God,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you are mine 합니다. 소유격이에요. 너는 내 거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아멘. 나는 한 번씩 어제도 싱글이 웃었어요. 왜 그러느냐면 우리 재원 집사님은 나한테 돈은 잘 줘. 그 내보고 주는 게 아니지. 주님께 쓰라고 돈을 잘 줘. 그런데 SUV, 벤츠 SUV를 차를 샀어. 사륜차 높은 차 있잖아. 내가 갑자기 그걸 한번 타고 싶었어요. 그걸 타고 춘천에 가서 어울려가지고 강에도 한번 들어가 보고 산꼭대기도 한번 올라가 보고 그 사륜차니까. 그래가지고 그 하루 내 차하고 빌려 타자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뜨면 아멘 할 것만 같아. 왜냐면 내 차가 더 비싸. 그런데 봐봐요. 이름 방고하지 마, 안 하고. 돈은 주도 차는 줄 수 없다 이거야. 왜? 내 거니까. 여러분 돈은 쓴 것만 내 겁니다. 아시겠어요? 돈은 쓴 것만 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알다가 물론 다 탈락 묻히겠지 장난으로 그러겠지 근데 장난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진심일 수도 있어요. 그게 내 물결이 되면 조그마한 물건도 내가 아끼게 되어져 있어요. 지키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입니다. 하나님은 지으신 참새 한 마리도 지키십니다. 드래핀 백합바 한 송이도 지키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기를 내 눈에는 네가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너보다 귀한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나는 결코 황량한 광야 속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기름진 땅에서 근심 없이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거기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네 혼자의 힘으로 네 땀과 수고와 눈물로 살아가는 그 고달픈 땅에서 벗어나 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내 따라와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 다니는 거야 그냥 마음에 위로받는 거야 그 정도의 생각으로 주님께 다가오면 안 됩니다.
교회 오면 운명이 바뀝니다. 교회 오면 인생이 바뀝니다. 교회 오면 여러분의 모든 삶에 드리워진 어둠의 저주들도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름진 빵을 먹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은혜를 입지 못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되었는데 왜 그들이 그 은혜의 축복에 동참할 수 없었던가? 왜 여전히 광야에서 목말라했고 불안해했고 두려워했고 하나님과 전쟁 치르고 갈등하고 싸우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을 두드려펴고 죽이고 목마르게 하고 왜 그랬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셨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름의 축복의 약속이 속히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아멘.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목회하면서도 너무 고달픈 삶을 살아서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못했어요. 아니,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제 생각과 고집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딱 굴복하고 50일의 기적을 해보니까 하루는 50일의 기적을 시작해서 한 20일 되는 날쯤 됐을 때 하루는 차를 몰고 교회에서 몰고 집으로 가는데 제 몸이 마치 구름에 떠 있는 느낌이었어요. 몸도 아주 가볍게 느껴지고 너무 기쁘고 황홀해서 환상 속에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기쁨이에요. 아멘.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신 이 약속인데 오늘 이 약속이 뭐냐면 첫째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본문 말씀에 오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자, 여기 봐봐요.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 말 안 듣고 교만하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되어진 약속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도 약속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 언약의 땅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약속한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했다. 이거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꼭 이루고야 마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아요. 변역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실현하신다면 그날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실현하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모든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실존적 권세는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그 축복의 땅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출발점이 뭐냐면 이 Promised Land라고 하는 약속의 땅, 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서 지금은 이스라엘 땅에 살 수 없잖아. 이 약속은 광범위하게 우리가 인천에 살고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아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받아들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도, 이 공간에도, 이 지역에도 가난과 같은 통곡 없는 삶, 목마름 없는 삶, 할렐루야, 배고픔 없는 삶, 내일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을 먹어도 막 근심하며 먹으면 안 돼. 아멘. 어떤 사람은 너무 과거의 오랜 세월 슬픔 속에 살아 놓아서 갑자기 행복이 닥쳐오면 그 행복이 두려운 거야. 어떤 분들이 저한테 많이 그래서 여러 분 있었어요. 목사님 두렵대요. 왜 두렵냐 그랬더니 지금은 성령을 받아서 너무 행복한데 혹시 이 행복이 떠나갈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처음 느껴보니까 장담 큰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더 큰 행복이 올 것이고 더 큰 축복이 오실 것이고. 그래서 믿음의 시발점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그 가나안의 축복이 내게도 임한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믿음은 인정하는 분량입니다. 내게 무슨 그런 날이 이래버리면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텁텁합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내게도 아름다운 삶이 도래한다, 내게도 춤추는 삶이 다가올 수 있어, 하나님이 내게 어마어마한 언약을 내게 하셨어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갈라디아 3장 9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 뭐냐,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니라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될 수 있는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때문에 설령 주님의 은혜 이전에 나의 삶이 너무 깊은 어둠 속에 한숨 지으며 살았기에 불행과 고통과 그리고 슬픔이 내 삶의 친구처럼 곁들여 있어서 내게는 단 하루도 아름다운 날은 없었어 라는 그런 추악한 기억들만이 내게 있어도 오늘 주님 앞에 딱 나오는 이 순간부터 그걸 털어내야 돼요. 따라서 주님께 오면 나의 운명은 바뀐다.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으니 아브라함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가나안의 삶을 사는 언약 말입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비록 지금 털어낼 수 없는 슬픔 같은 어둠이 여러분에게 뱀처럼 칭칭 감겨 있을지라도 교회 딱 나오는 순간에 내 인생은 아름다움이 찾아온다. 가나안은 내게 약속되어진 거야. 맹시하여 약속되어진 거야. 할렐루야. 내가 거부할지라도 그것은 다가온다는 걸 믿기를 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살게 되는 것,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 갑자기 사는 것은 하나님이 맹세하여 하신 약속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어제의 삶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꿈을 꿀 수가 없잖아.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꿈을 꿔야 돼. 내가 아름다운 삶을 상상해야 아름다운 삶이 오지. 왜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은 내 생각으로부터 오는 거야. 여러분,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생각은 마치 우물 같아서 그 생각 속에 우리가 딱 빠지게 되면 그 속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그 조그마한 우물가에서 크면 얼마나 크고 높으면 얼마나 높고 거기서 무슨 위대한 일이 일어나겠어요. 근데 그 생각의 우물에 딱 고립되는 그 순간에 자기 혼자 나는 위대하다 말하지만 바깥 넓은 세상에서 바라보는 사람의 눈길로 보면 우물 안에 깨우린 거야. 믿음이란 뭐냐? 내 고립된 생각의 우물을 털어내고 바깥으로 뛰쳐나오는 거야. 아멘. 합시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내 몫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오랜 세월 불행하게 산 사람은 불행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이 있고, 가난하게 살아온 사람은 가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행복한 삶, 부유한 삶은 나와는 어울리지 않는 삶이라는 이 무의식 속에서의 말도 안 되는 습관이 탁 배어져 있어서 편안한 삶, 행복한 삶은 자기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빨리 깨부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도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가난의 축복은 나를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3절 시작.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른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좀 내용이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조상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 너희가 광야에 있을 때일지라도 이 말씀 뭐냐면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시간에 오지 않아도 내가 너희보다 앞서가서 너희를 방해하고 너희를 죽이고 너희를 몰아내는 그러한 이 아모리 사람들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그리고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다 먼저 몰아내 주겠다는 거야. 응? 여러분 있잖아요. 꼭 명심하세요. 우리는 저 산을 올라가야만 행복한 세상에 살아갑니다. 행복이란 높은 산 너머에 있는 거예요. 큰 두툼 벽 뒤에 있어요. 때문에 그것이 너무 크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산처럼 느껴지기에 그곳을 간다고 생각하면 슬퍼지는 거야. 이해하셨으면 아멘. 슬퍼지는 거야. 차라리 꿈이라도 꾸지 않으면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나 그 저 끝이 높은 산을 올라가야 행복해지는데 지금 이 나지막적한 이 그친 삶에서는 계속 살 수는 없는데 그곳에 가려니까 지금 여기서 사는 삶보다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그리고 지불해도 그것을 정복할지 못할지 확정되지 않는 부담감들이 우리에게 막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아멘. 30대는 40대대로 삶의 부담감이 있고, 40대는 40대의 부담감이 있고, 50대는 50대의 부담감이 있어요. 60대는 없는 줄 아십니까? 믿음은 지금의 자리에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잘 들었어요? 믿음은 지금의 자리에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 조금 생기면 이제 됐어, 울타리 치며 살려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지금 내가 배부르고 지금 내가 뭐 부족함이 없어도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덫을 올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덫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야 발전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산을 내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높은 벽을 내가 뚫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지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 나이에 또다시 내가 저 높은 산을 올라가야 되나? 나 편히 쉬어야 될 나이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곰곰이 한번 성경을 들여다보며 기억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에 홍해를 그들의 힘으로 끊었습니까? 방해 문제를 그들의 힘으로 해결했습니까? 아니면 어부고 문제를 그들의 힘으로 해결했습니까? 아니면 여리고성을 그들의 힘으로 몰락시켰냐고요?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눈물을 부수며 새 빗장을 꺾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우리가 꿈을 꾸기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가 그 꿈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큰일을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못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 내가 너보다 앞서갔어. 그럼 2절 첫 번째 시작.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낸다는 거야. 아멘. 천사들 보낸다는 거야. 여러분의 삶에도 주의 사자들이 먼저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높은 산을 평탄게 해주실 줄 믿기를 원하고, 그 큰 벽을 주의 사자들이 뚫어내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뭐만 하면 되느냐? 믿음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나면 되는 거야.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한 게 뭡니까? 침묵하며 돌아라는 거야. 이런 침묵하며 돌아라는 이 속에는 너무너무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말하게 만들었으면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생각 내뱉고 자기 이론 내뱉고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교회가 한 마음이 되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저기서 딴 소리가 나오면 하나님의 역사는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한 마음을 딱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벽을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이걸 믿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 내 사자를 보낸다잖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높은 산이 두렵고 그 두툼 성벽이 두려워서 꿈꾸는 것을 포기하고 어제의 그 초라한 자리에 주저앉아 우연이라는 그곳에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불신자입니다. 거기서 빨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허락한 땅에 나는 가고야 말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땅에 가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나는 거기 같이 안 간다는 거야. 이걸 일명 슬픈 축복이에요. 슬픈 축복. 여러분의 성공 속에 여러분의 성공이 쌀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축복이 쌀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성공해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그곳에 그 풍요롭고 아름다운 곳에 다다르기 위하여 목숨을 걸었는데 막상 그곳에 다다라 가보니 나와 함께 축배를 들어줄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축복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마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함께 기뻐하는 거야. 주님도 기뻐하고 가족도 기뻐하고 성도들도 기뻐하는 거예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즙들이 포도주가 없을지라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공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름진 빵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춤과 아름다운 찬양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 쓸쓸한 화려함 속에 쌓여있지 않기를 원해요. 그 쓸쓸한 배부름 속에 쌓여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심 없는 축배를 들 수 있는 기쁨이 있기를 원하고 후회 없는 축복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주지만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는 거야. 이 슬픈 축복을, 그 축복은 얼마 가지 않아요. 무너집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 그런 슬픈 축복을 받으려면 받지도 말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상이란 거 한계가 없지만
나름대로 올랐던 정상에 가서 며칠도 못 서 있고 나락에 떨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건 슬픈 축복이야.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성경 안에서 받는 축복은 대대로 누리는 축복이에요. 이해가시면 아멘. 대대로 누리는 축복. 고백합시다. 주여, 저는 대대로 누리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때도 일어나고, 자식 때는 더 일어나고, 손주 때는 더 일어나는 축복을 받아야지. 주님 없는 슬픈 축복 받아. 내리막을 긋는 쓸쓸함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런데 왜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느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없이 가나안에 들어갔느냐 이 말이야.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2절을 다시 읽어,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굳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치밀하. 이유 중에 딱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아서 나 너 싫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뭐냐면, 너희들이 너무 목이 곧아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너희를 진멸이란 말은 싸그리 다 죽여버릴까 두려워한다는 거야. 나도 너희들 보면 내가 나를 통제가 안 된다 이 뜻입니다. 뭐 했기 때문에? 뭐 했어? 대답을 똑바로 하세요. 뭐 했어? 목이 곧았다. 여러분, 다른 성경은 목이 너무 뻣뻣했다 이 말입니다. 목이 곧다, 목이 뻣뻣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다, 목이 뻣뻣하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걸 잘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교회 속에 성도들 속에 이건 하나님 아니고는 주실 수 없는 축복이야. 이걸 매일 누려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게 뭐냐면 목이 곧아서 그래요. 뭐가 곧아서?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뻣뻣한 목이 야들야들야들야들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목이 곧다는 것은 고집이 세다는 거야. 교만하다는 거야. 자기 생각에 매몰됐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the truth라는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 같은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시는 일에 관하여 토를 달거나 이유를 달거나 판단하거나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요.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아무 이유 없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 도달았어요. 원망과 불평을 쉬지 않았어요. 왜 원망이 나옵니까? 왜 불평이 나옵니까? 배가 고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야. 뭐라고? 여러분, 우리 조금만 물러서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생각에 맞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수준은 여러분 수준 같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맞으면 이 세상은 완전히 뒤죽박죽됩니다. 여러분이 좁쌀보다 작은 존재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져야만 되는데 그 방법은 내가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순종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로를 보십시오. 그들은 홍해 앞에서도 막 원망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대사인 모세를 돌로 쳐 죽일까요? 사람이 완악해지면요, 정말로 무서운 짓을 합니다. 죽는지 살리는지도 모르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 황홀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홍해를 쫙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 그들은요 언제 원망했나 욕했나 가지고 사람이요 있잖아 뭐 좀 그래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그렇게 바뀌냐 춤을 추며 막 하나님을 찬미하고 모세를 칭찬하고 어떻게 그렇게 가나 좋다 그러면 그까지 이해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랬으면 그거 좀 지켜내야 되잖아 3일 꼬박 걷다가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으니까 또다시 옛날로 핵도로 가가지고 또 원망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하나님이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수 없는 나날들을 기적을 베풀어 주어도 이게 은혜를 모르는 거야 믿음을 못 지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습니까? 왜 아멘이 없어? 이러지 말라고 내가 시켰잖아요 시켰다는 것도 모르고 있어 오늘 아멘 좀 크게 하라고 이거는 좀 빼라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그럼 우리가 경험적으로 깨달았잖아 하나님은 도전할 때 역사하시고 위기가 축복이라는 걸 그런데 우리 또다시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게 목이 고든 거예요 내 생각에 매몰됐어 내 생각과 내 수준의 우물가에 매몰되어서 자기의 생각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짜증납니까? 내가 살고 싶은데 내 손해보기 싫은데 내 몸 편하고 싶은데 고생하고 싶지 않는데 고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앞서가서 산을 무너뜨려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 거예요 그걸 보았으면 큰 문제가 생기면 또다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고 여러분 한 100번만 경험해서 믿어야지 아멘 아니 10번 경험했으면 믿어야지 끝까지 불신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너희들 목은 너무 곧다는 제가 요즘요 기도하면 할수록 어제 회개 본능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매일 기도하고 매일 주님의 기적을 맛보고 성도들의 변화와 성령의 임재를 맛봤으면 우리 지금부터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의 생각이 확 뛰어나와 그래서 내 생각으로 판단한 대로 행동합니다. 그것이 목이 고든 거라 이 말이에요. 설령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설령 내가 배움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고 약속했으니 그 약속을 믿고 아멘 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너희들 따라가면 내가 너희들 죽이겠다. 차라리 내가 안 가는 게 하루라도 더 사는 것이 될 것 같으니까 내가 같이 안 가겠다는 거야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다 진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뭐 이렇게 힘들게 듣지 마시고 교회 오셔서 왜 교회 오셔서 잘못됩니까? 왜 교회 오셔서 더 막 놀라운 축복을 왜 못 받느냐 이 말입니다 정말로 교회 와가지고 한 삶을 일평생 살다가 죽는 분 많아 딱 정해져 있어요 목이 고든 사람이야 목이 고든 사람 오늘 이 시간에 딱 하나만 하세요 나 겸손하리라 나 무조건 믿으리라 나 무조건 순종하리라 이것만 하면 가나안은 주어진 당상이라니까 내가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정복해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왜 못 따라가느냐 내 생각에 매몰되어서 그래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라면
백을 계획하며 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99는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이 내보다 앞서가서 사자를 보낸다 했잖아. 그걸 믿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코든 뭐, 뻣뻣한 뭐, 아멘. 기부수 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부수를 푸는 방법 딱 하나가 가르쳐 줄게. 기부수는요, 그대로 두드리 피면 안 돼. 재훈 집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그거는 통과합시다. 물 묻혀야 돼. 물 묻혀야, 물 묻혀야 돼. 요즘 톱으로 자르나? 그래도 목 자르면 어떡해? 여러분, 정말로 고등목 위험한 겁니다. 저희 아버지 욕도 또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은요, 정말 저보다 훨씬 더 잘생겼어요. 진짜로. 김일성하고 많이 닮았어요. 혹 없는 김일성이. 김일성 잘생긴 겁니다. 그런 줄 알아. 공산당이라서 그렇지. 생긴 건 생긴 거지.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봐봐요. 일본말 잘하지, 영어 잘했지, 한문 7패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쓰셨어요. 마지막 돌아가시 직전에 회개하고 그랬는데 왜 안 쓰셨느냐? 목이 고다서 그래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인 저도 우리 아버지 곁에 있는 게 싫었어요. 너무 무서웠어. 정말 너무 무서웠어. 나중에 사 하나님의 은혜로 악한 귀신 떠나가고 변화되어서 회개하고 주일 좀 하다가 가셨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사람을 많이 못 봐서, 아, 우리 아버님처럼 유능한 사람은 없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겸손해야지. 뭐 해야지? 겸손해야지. 겸손이 사는 길입니다. 교회에서요, 오늘도 내가 누군가가 대화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이제는 아무 계획이 없다. 나는 무계획이 계획이다. 그냥 성령님이 이끈 대로 나는 갈 뿐이다. 바라는 것도 없고 하고자 하는 계획도 없다. 내 자신을 주님께 맡겼더니 더 아름다운 계획 주시고 더 위대한 길 이끄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 안에서 목이 곧지 말고 야달야달야달야달야달하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장신구를 떼어내어라. 아멘.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 주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할까 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이 이제 조건을 다는 거야. 지금은 아니다. 지금 너무 오랜 세월 목이 곧아서 네 교만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네 생각 막 주장하고 막 이랬으니 내가 너를 진멸할까 갈 수가 없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 약속된 축복이 영원한 기업이 되기를 원한다면 네가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목이 곧은 것을 버리고, 따라합시다. 장신구를 떼어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신구가 뭐냐면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육체를 포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가장 무서운 대적의 생각과 무서운 것은 뭐냐면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육체를 자랑하는 것, 그것이 장신구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의 자랑은 학벌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당시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가장 위대한 가문과
그리고 학벌과 권력과 재물을 가졌던 그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함이니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하잖아. 그런데 왜 교회 안에 물질을 자랑합니까? 학벌을 자랑합니까? 조금 잘 되는 것을 자랑합니까? 왜 육체를 자랑합니까? 왜 칭찬받으려고, 왜 육체를 칭찬받게 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는 그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는 주님이 내 기쁨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이라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실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서 나와 함께 일해주는 것, 그것이 나의 소망이며 내가 바라는 최고의 꿈이라고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육체의 상황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그 교만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사람을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건설하시는 분이야.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바꿔가는 과정에서 파괴가 없는 건설은 없어요. 하나님은요, 쓰러진 집구석에다가 새 집 짓지 않아. 그거 다 허무는 거예요. 다 허물고 다시 리컨스트럭트 하는 거야. 다시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고 축복의 세계로 이끌어갈 때 과거에 추악하고 더럽고 허물어진 몸 그대로 축복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파괴하는 거예요. 야고보, 내가 너를 파괴하고 건설한다고 하듯이, 그럴 때 여러분 파괴됨을 기쁘게 생각하세요. 물질 잃어버림을 기쁘게 생각하고, 낮아짐을 기쁘게 생각하고. 아멘이 조금 뜸뜸하다. 다시 합니다. 낮아짐을 기쁘게 생각하고, 그리고 재물이 떠나가는 것도 기쁘게 생각하고, 사람들한테 비판받는 것도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파괴해 주실 때 내 몸을 내맡기라, 이 말이야. 살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지 말자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은 내일이 없는 사람이야. 저는요, 언젠가 제가 깨달았어요. 내 이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강단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이대로 안 되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정말 패스라도 나를 죽여달라고 강대상이 한 시간 동안 통곡하면서 엎드려있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안 패더라고. 그런데 그 이후에 몽둥이는 안 폈는데 몰아치기 시작하는데 정신없이 몰아치더라고. 목줄을 따시더라고, 진짜로. 그 딱 따고 나니까 내가 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줄을 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영이 살고자 마음 먹으면 사람들 앞에 집합히는 게 부끄럽지 않아요. 내리막을 걷는 게 부끄럽지 않아요. 왜 그게 부끄럽습니까? 그게 뭐냐? 교만해서 부끄러운 거야.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시는데. 할렐루야. 이제 주님 앞에 오셔서 세상의 장신구를 떼내세요. 아멘. 따라 주여, 나는 완전하지 아니하오니 내 옆에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소서.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인생은 만남이라는 걸 깨닫는 거야. 제가 아무리 강단에서 영성 있는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부정적이고 시험된 사람 붙어 있으면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 여러분은 완전히 영이 소멸되고 오염되게 되어져 있어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러나 나만이 교만하여 뒤돌아 서리 할 때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가 하인이었어. 어? 장군님, 다른 것보다 이것보다 더한 것도 시키면 하지 않겠습니까? 순종하세요.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소리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주변의 불신의 사람, 부정적인 사람,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옆에 두지도 말 뿐만 아니고, 아멘, 여러분도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되지 마세요. 아멘.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해. 무서운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죽였어요. 우리 그러지 말자고. 아멘. 여러분도 절대로 입을 열어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 도구로,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지 마세요. 그건 아주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는 정말 믿음의 말만 하세요. 하나님 그것 보고 이름을 쓰시는 거예요. 어? 남한 장군이 그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만약에 그 신하들 중에서 맞습니다 장군님 너무 무리합니다 이러면서 우리 돌아갑시다 그랬다면 돌아갔으면 그건 썩어 죽었어. 아멘. 주위에 사람을 잘 둬야 돼. 아멘. 그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옷을 벗었잖아. 그리고 빨가벗고 그 부끄러운 문둥병 걸린 피부를 그 자기 부하들에 다 보이는 거야.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일곱 분을 담갔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끝까지 순종한다. 아멘. 끝까지 겸손한다. 한 번, 두 번, 세 번, 다섯 번까지 담가도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갈등이 올 것입니다. 해의가 올 것입니다. 내가 미친 짓을 하고 있지 않는가? 괜히 이랬다가 내가 문둥병자라는 것만 알리지 않았던가? 얼마나 많은 잡념이 들어오겠어요. 순종은 끝까지 하는 게 순종입니다. 나만은 일곱 분, 마지막 일곱 분 다 물에 담그고 일어서는 순간에 성경은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 살결같이 고와졌더라 그랬어.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 살결같이 고와졌더라. 여러분 이 위대한 스토리를 들으면서 사랑하는 이제 우리 장신구 떼내야 됩니다. 그 장신구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못 나가게 만들어요. 교회 와서 바깥만 뱅뱅뱅뱅뱅 돌게 만듭니다. 걔 씩씩거리고 이럽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 장신구 뛰어내야 돼. 교만한 생각들, 내 주장들, 내 생각들, 내 이론들, 자랑하고 싶은 생각들 이거 다 떼내면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거야. 거기는 더 이상 내가 우물을 파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삶의 고통을 느끼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삽니다. 그 은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고 자만하고 고집세고 한 이 모든 인간의 장식을 다 떼내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주신 언약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